29번,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찾아 선으로 그어보시오.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일 가능성. 반반이죠.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가능성 확실하다. 4월 35일이 있을 가능성, 이 불가능하죠. 동전을 던질 때 숫자면이 나올 가능성 반반. 30번,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실하다인 경우를 찾아 길을 쓰시오. 친구의 생일과 내 생일이 같을 가능성, 뭐 불확실하죠. 목요일에 비가 올 가능성, 불확실하죠. 근데 이거 뭐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이 뭐라 말할 것 같습니까? 이거 2분의 1인가 그러면? 목요일에 비가 오든가 안 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뭐 반반 이렇게 말해야 되나? 자, 뭐 그렇다 치고 곶감만 들어있는 주머니에 곶감을 꺼낼 가능성, 이게 확실하죠. 31번,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잘못 이야기한 사람은 이름을 쓰고 그 일을 설명하시오. 공룡이 우리 집에 놀러 올 가능성은 반반이야. 해지. 공룡은 이현 시대에는 없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서울의 8월 평균 기온이 10도씨보다 낮을 가능성은 불가능해. 잠시만, 이거 불가능하나? 불가능하나? 완전히 없지. 이게 왜냐면 이상기온으로 인해 우박도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외국에 보면, 그죠? 플로리다 뭐 이런 데 보면 뭐 날씨 더운 데 갑자기 우박 쏟아 기온이 툭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 애매합니다. 이거 이런 문제 애매합니다. 이거 그죠? 불가능하진 않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함보다는 2분의 1 이렇게 말했던 나올 수 있겠다. 10도씨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뭐. 확 있을 수 있어 이거. 있을 수 있어. 가능해 이거. 그죠? 잘 모르시면 이거 이렇게 내면 안될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요거는 뭐 확실한 답은 뭐 요거 해지는 완전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32번.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시오. 은행에서 뽑은 대기 번호표의 번호가 홀수일 가능성은 반반이죠. 33번.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에 영표하시오. 주사위를 두번 굴리면 주사위 누를 수가 모두 3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굴리면 또3 나오고, 한번 굴리면 또3 나오죠. 약간 조금, 그죠?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1월에는 반팔보다 긴팔을 입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냥. 자, 이런 게좀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게 맞을 정도로 이거는 조금, 그죠? 요 부분. 자, 그래,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자, 34번. 친구들이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하러 갑니다. 참, 위에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그죠? 자, 잠시만. 33번은 그럼 이건 아닐 것 같다가 맞겠죠? 조금 그 반반보다 조금 밑으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거죠? 뭐, 그죠? 아닐 것 같죠? 그죠? 아닐 것 같다. 일어나지 않을, 안할것 같다. 아닐 것,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될것 같죠? 이렇게. 34번.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친구들이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친구는 누구인지 풀이가는 수고 답을 구하시오. OX 문제의 정답은 5일 거야. 2분의 1이죠. 반반이죠. 내년에는 3월이 6월보다 빨리 올 거야. 이거 확실하잖아요. 확실. 지금 오후 5시니까 1시간 후에는 7시가 될 거야. 이거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건. 아예. 불가능하죠. 불가능. 해지네, 그죠? 자, 이거는 반반이다. 그죠? 이 지안이는. 자, 35번. 회전판을 돌릴 때 화살이 흰색에 멈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그렇지, 높은 거. 흰색이 제일 많아야 되겠죠. 다, 나, 라, 가능, 불가능. 36번. 조건에 알맞은 해전판이 되도록 색칠하시오.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화살이 초록색에 멈출 가능성은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의 두 배입니다. 그럼 1이 되겠네. 빨간색이 가장 높다니까, 빨간색. 초록색에 멈출 가능성은 노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두 배입니다. 여기. 노란색. 여기. 37번. 오른쪽 원판에 화살 한 개를 던져 맞췄을 때 파란색을 맞힐 가능성을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뭐 여기지. 반박. 2분의 1.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직선에 화살표로 나타내시오. 38번. 수카드. 뭐가 두장 들어있는 상자에서. 뭐가 두장 들어있어. 상자에. 한 장을 끊을 때, 끊인 카드에서 5일 가능성. 자, 1이죠, 이거. 확실하잖아요. 39번. 흰색 바둑돌만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 한 개를 끊을 때, 바둑돌이 검은색이 가능, 불가능하죠. 0. 자, 40번. 지연이는 다음과 같이 서체를 두 불 가지고 있습니다. 지연이가 서체를 한번 골라 입으러 갈 때, 분홍색 서체를 입을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면 2분의 1. 41번. 오른쪽 상자에 파란색 공이 8개 들어있습니다. 상자에 공한 개를 꺼낼 때 꺼낸 공이 파란색일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1.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42번. 4장의 수카드 중한 장을 골라 수가 보이지 않게 뒤집을 때 뒤집은 카드의 수가 10보다 클 가능성. 0. 43번.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했을 때 1인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1번. 노란색 구슬 1개와 보라색 구슬 1개 중 1개를 고를 때, 노란색 구슬을 고를 가능성 2분의 1. 1부터 10번까지 번호표 중 1개를 뽑을 때, 11번 번호표를 뽑을 가능성 0. 빨간색 딱지 4장 중 1장을 고를 때, 고른 딱지가 빨간색일 가능성 1. 띠거. 44번. 냉동실에 수박맛 아이스크림 3개와 멜론맛 아이스크림 3개.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 한개 꺼낼 때 꺼낸 아이스크림이 멜론맛일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면 멜론맛 아이스크림. 2분의 1. 이해되죠? 뭐 반반 딱 있잖아. 그죠? 딱 2분의 1입니다. 뭐 물론 이거 뭐좀 정확히 한다면은 6개 중에 이제 3개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그죠? 멜로맛이 3개니까. 이거 어차피 이거 약분 처리하면 2분이 되니까. 2분의 1, 반박. 45번. 채원이와 연숙이가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1부터 6까지 눈이 그려진 주사위를 한번 굴릴 때 1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주사위 눈의 수가 3 이하로 나눌 가능성. 3 이하는 3, 2, 1이네죠. 6개 중에서 3개가 벌어지죠. 그럼 2분의 1이 됩니다. 기억은. 주사위 눈의 수가 7보다 큰 수로 나올 수 없죠. 0. 이유는 이거 주사위 눈의 수가 1 이상 6 이하로 나눌. 그 단은 1이죠. 그죠? 이거는 1. 이날 가장 낮은 것부터 니은 끼어 띠거. 46번. 아영이가 매달 저금한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영이가 4달 동안 저금한 금액의 평균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6,400, 7,200, 6,100, 7,300. 평균을 구하는 방법. 자료값을 모두 더해, 자료의 수로 나누죠.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죠.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자, 구해봅시다. 6400 더하기 7200 더하기 6100 더하기 7300 더하기 4로 나누면 되죠. 64 6 10
3, 0, 0. 아, 저축 많이 한다, 그죠? 이제죠? 자, 이렇게 구하면은, 0, 0, 0, 6, 7, 27,000원. 27,000 나누기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462 24, 30 되죠? 47, 28, 45, 20, 6,750원이 되죠. 47번. 근운의 모둠에 윗몸 말아 올리기 기록. 어? 윗몸 말아 올리기가 뭐죠? 윗몸 일으키기인가? 모둠에서 윗몸 말아 올리기. 오, 이상하다, 이거 의미가, 그죠? 윗몸 말아 올리기. 기록이 평균보다 좋은 학생을 모두 찾아주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더불어 가시오. 아유, 참. 하다 보면 참 재밌는 말도 많습니다. 한국말. 근운의 모둠에 윗몸 말아 올리기 기록. 평균보다 좋은 거 찾아야, 평균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50 더하기, 32 더하기, 46 더하기, 40 더하기, 37. 5로 나눠야 되죠. 자, 이게 바로 평균입니다. 평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따로 합시다, 이거는. 82, 86. 37 더하면은 8, 15, 1 올라가고 9, 17, 20, 205 나누기 5가 되네요. 5, 4, 20, 5, 1은 5. 41에 되죠. 평균보다 좋은 학생, 근우, 하윤이, 끝이네. 근우하고 하윤이. 48번. 현선에 놓은 800제곱미터에서는 쌀 9,600kg을 수확했고, 지훈에 놓은 1,200제곱미터에서는 쌀 15,600kg을 수확했습니다. 1제곱미터당 쌀 수확량이 더 많은 논은 누구네 논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1번. 1제곱미터당 쌀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 1제곱미터당 쌀 수확량은, 여기 수확량 나누기 면적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됐죠? 쌀 수확량 나누기 면적. 이렇게 적읍시다. 아, 여기 있네, 그죠? 쌀 수확량. 나누기 면적을 하면은 되죠. 풀이 과정. 현서는 9,600 나누기 800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봉합 세주고 8,1은 8, 8,16. 자, 이렇게 되죠. 면적당 얘는 12kg을 생산합니다. 면적당. 현서, 그 다음에 지우. 지우는 15,600kg을 1,200제곱미터에서 생산하죠. 100 56, 12, 1, 12, 36, 3, 0. 자,는 13kg이 됩니다. 누가 더 면적당 생산량이 많냐면은 지우가 더 많죠. 49번. 설기, 주한, 정미. 예, 세 사람의 줄넘기 기록의 평균은 65번. 태수의 기록을 포함한 네 사람의 줄넘기 기록의 평균은 67번. 태수의 줄넘기 기록은 몇 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좀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나중에 중고등부 올라왔을 때. 자료값의 합을 구하는 방법. 자료값을 모두 더한 수는 평균하고, 그죠? 평균하고 자료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평균. 지금 그러면 설기, 주한, 정미 세 사람. 세 사람의 합계. 합계는 65분 했고, 세 명이 했잖아요. 그럼
3, 5, 15, 3, 6, 18, 19 이렇게 되잖아요. 195번. 자, 그러면 네 사람의 합계는 67 곱하기 4는 47이 28, 이 올라가고 46이 24, 26, 268번이 되죠. 자, 그러면 태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268번에서 195를 빼면 되죠. 태수의 줄넘기는 268 빼기 195를 하면 됩니다. 3, 7, 73번, 73번 해야 됐죠. 자, 이게 태수 줄넘기 기록 끝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50번. 수경이와 민선이가 다트 던지기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재밌죠, 이거? 민선이가 얻은 점수의 평균이 수경이 얻은 점수의 평균보다 3점 더 낮다. 자, 민선의 평균이 수경이보다 더 낮다. 빼기 3이 되는 거네. 그죠? 살짝 적어놓고 줄이는 거지. 민선이가 얘에 얻은 점수는 몇 점인지 풀이 과정에서 답을 구하시오. 민선이가 얻은 점수의 평균이니까 일단 민선이의 평균 놔두고 수경이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네. 그죠? 그죠? 모르는 자료값을 구하는 방법. 모르는 자료값은 전체 자료값의 합에서 아는 자료의 값을 빼면 되죠, 그죠? 자, 수경이 평균.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 3분의 24 더하기 9 더하기 36이 됩니다. 그러면 33. 33 더하면은 69가 되죠. 3. 23점이 되죠. 그 민선 평균은 23점에서 3점 작다 했잖아. 평균은 20점이 되겠죠. 민선이의 합계, 점수 합계는 20 곱하기 4번을 했잖아요. 그죠? 4를 하면 80점이 되죠. 80점이 되니까 2회에 얻은 점수는 짜리죠. 80점 빼기 32 더하기 7 더하기 19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80 빼기 26, 58이 되고 2, 7에서 5 빼면 2, 22점이 됩니다. 그죠? 지금 이거 구하는 게 끝나죠? 22점입니다. 51번.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인 경우를 말한 친구는 누군지 쓰고 확실하다가 되도록 친구의 말을 바꿔 주십시오. 네. 불가능. 자, 준화 봅시다. 367명의 사람들 중 서로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 저, 이거 뭐, 그렇죠. 이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잖아. 그죠? 있을 것 같잖아. 그죠? 놔둡시다. 불가능한 걸 찾으려 했잖아요, 지금. 그 뜻이죠, 지금. 이건 있을 것 같잖아. 내년 1월 달력에는 날짜가 31일까지 있을 거야. 이거 뭐 확실하잖아. 이거 아니고. 검은색 바둑돌만 들어있는 통에서 꺼낸 바둑돌은 흰색일 거야. 자, 영지 같은 게 불가능하죠. 말 바꾸기. 검은색 바둑돌만 들어있는 통에서 꺼낸 바둑돌이지. 바둑돌 꺼내야지. 이거 왜 이러지? 바둑돌은 검은색일 거야. 이러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죠? 자, 52번. 당첨 제비만 5개 들어있는 제비뽑기. 제비 한 개를 뽑았을 때 뽑은 제비가 당첨 제비가 아닐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당첨 제비쯤 하잖아요. 일이 일어날 가능성 수립하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면 0표, 반반이면 2분의 1, 확실하다면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당첨 제비가 아닐 가능성, 불가능하죠? 전부 다 당첨되잖아. 0이잖아요.
53번. 바구니에 12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바구니에서 구슬 한 개를 꺼낼 때 빨간색 구슬이 나올 가능성을 수로 표하면 2분의 1입니다. 바구니에 들어있는 빨간색 구슬은 몇 개인지 풀어가시오. 2분의 1이니까 반이잖아요, 반. 그죠? 12개의 반이 들어있다 소리잖아. 그럼 6이잖아. 그럼 6개가 되죠. 54번. 아이셋서 참가권 한 장을 받기 위해 윤하, 영미, 수지, 선이 4명이네. 대회 참가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평균을 구한 것처럼 심사위원 5명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야 됩니다. 심사위원 3명의 점수의 평균을 구해 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에게 아이시스 참가권을 주려고 합니다. 평가 결과를 보고 아이시스 참가권을 받게 될 친구는 누구인지 구하시오. 자, 별표 3개. 요렇게 실제적으로 합니다. 너무 평균하고 좀 점수 차가 너무 낮게 나오고 너무 높게 나온 거를 일단 빼고 그 중간에 거를 하는 거죠. 뭐 1점 뭐 수학시험 치는데 2점 나오고 수학은 좀 그렇나? 뭐 하여튼 뭐 2점 예를 드는 겁니다. 100점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뭐56, 78 이런 게 나와 정상인데 너무 동떨어진 점수가 높게 나오거나 너무 낮게 나온 거를 뺀다 이 소리겠죠. 자, 유나 봅시다. 가장 높은 게 누굽니까? 이거 94 뺀다죠.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거, 86. 이두 개를 빼고 평균을 낸다는 뜻이죠. 그러면 윤하는 90 더하기 88 더하기 92를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80이니까 270을 3으로 나누면 90점이 되죠. 됩니다. 영미 제일 높은 점수 누굽니까? 98이죠. 심사위원 1 빼고 91, 92, 90, 89 뺍니다. 영미 91 더하기 92 더하기 90. 자, 3. 자, 이렇게 하면은 91, 92, 90. 자, 더하기가 뭐 만만찮네. 이거 이렇게 더하기 낫겠다. 왜 90을 놔두고 183이죠. 90을 더하면 273을 3으로 나누니까 91점이 되죠. 수지 96 제일 높죠? 빼고 81 제일 낮죠? 수지 91 더하기 90 더하기 92 3 91 92 90 똑같잖아. 이거 91점. 선이 100점 빼네. 79 빼고 너무 봐. 이봐요. 이 뭐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94 더하기 89 더하기 93. 3으로 나누면은 자, 3, 183. 자, 1이 더하면은 6, 17, 2, 276, 3. 자, 3, 9, 17, 3, 2, 6, 92점. 이 뭐지? 여기 또 구하는 게 있었네. 유나, 적네, 여기다가. 90점. 영미, 91점. 수지, 91점. 선이, 92점. 아이시스 참가권을 받게 될 친구는 누구입니까? 가장 높은 평가 결과를 보고 그저 해줘. 92점이 선이죠. 선이가 아이시스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5번 일기예보 중요하죠, 그죠? 일기예보의 가능성. 자, 가능성을 봤을 때 자꾸 틀리고 틀린다. 안 틀린다. 이거 중에는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일 만약에 일기예보를 하는데 폭풍우를 동반한 천둥, 번개가 올 거다. 이러는데 이런 걸안 믿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맞죠? 물론 이제 햇빛이 쨍쨍한데 나올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 온다고 했는데 오면 큰일 나잖아요. 뭐 폭풍, 뭐 태풍이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조심해라 했을 때 이걸 안 믿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자, 이런 나쁜 일기예보는 어느 정도 믿어줘야 되겠죠. 믿고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뭐 햇빛이 쨍쨍했는데 뭐 비가 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참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거는 믿어줘야 됩니다. 번개 치는데 예를 들면은 등산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는 그건 믿고 가야 됩니다. 그걸 안 믿고 가면은 에이 설마 이번 되겠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게 이제 어렵죠 이게. 그래서 일기 예보는 잘 들어야 됩니다. 틀리더라도 틀릴 수 있지. 이거는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슈퍼 컴퓨터라도 어느 전 세계에 보더라도 정확히 맞추는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틀린 거 아닙니다. 거기에 불신을 하면은 그 한도 끝도 없죠, 그죠? 그러면 뭐, 하늘이 무너지지는 걱정해갖고 뭐 내일 그저 걸어 다니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죠, 그죠? 하늘에서 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그런 식이잖아, 그거는. 그죠?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알리는 일입니다. 다음 일기 예보를 보고 내일 오전에 비가 올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시오. 내일 오전에, 오전이죠. 비가 올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시오. 오메? 저 오메네. 이거 마지막 그뭐 다른데. 아, 유를 그 말로 표현하는 뜻이네. 나도 쭉 설명한다. 설명을 이거 해설지를 보면은 내일 오전에는 구름이 있지만 해가 보이고 비가 오지는 않을 것 같으므로 내일 오전에 비가 올 가능성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다 적으란 줄 알았습니다. 그죠? 불가능하다죠. 불가능하다. 아이, 마지막에 엄청나게 글 적는 줄 알았네. 자, 불가능하답니다. 그죠? 내일 오전에 비가 올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시오. 비가 올 가능성, 이거 뭐, 제로지 뭐. 그죠? 근데 이거 뭐, 실제적으로는 뭐, 확률적으로 그런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뭐, 우리가 인간 판단으로 이렇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랬지만. 아시겠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비 온다 놓고 안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뭐 기상청이 틀렸네 이런 자꾸 뭐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그거는 못 맞춥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슈퍼컴퓨터 천억 원짜리 갖다 놓더라도 그거는 맞출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마치 구름이 오늘 있을 건지 안 있을 건지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오늘 별이 밤에 보일 건지 안 보일 건지 뭐 이런 거.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거는 지금 백지 끝났죠? 예, 이제 다 막바지에 다가오네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